안녕하십니까. 돈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저는 오늘 남구 대명동 안지랑 내거리 인근에 전체 가격이 괜찮은 매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건물은 2018년도에 사용승인 난 건물로 아직 신축급이고요. 전체 11억에 나와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은 안지랑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인접해 있고 주변으로는 안지랑 곱창골목과 앞산 카페거리, 앞산 맞둘레길 등 상권이 발달해 있는 지역으로 주변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안지랑역은 현재 대구 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곳인데 향후 4호선 트램이 지나가는 자리로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할 자리고요. 그렇게 되면 이 지역은 또 한 번 지가 상승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매물 가구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층은 상가 한 가구와 주차 5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2층은 원룸 두 가구와 투룸 한 가구, 3층은 2층과 동일한 원룸 두 가구와 투룸 한 가구, 4층에는 주인 세대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물 보시죠. 자, 오늘 소개할 건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물 전면에는 대리석과 창호 쪽으로 보시면 이제 단조로 화분도 놓을 수 있고 이제 비도 창호 쪽으로 이제 스며들지 않게 단조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내 집 앞에 도로는 10m 통과 도로를 이제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남쪽이죠. 남쪽에도 이제 4m 도로를 이제 접하고 있기 때문에 10m, 4m 코너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층에는 이제 상가 샌드위치 가게가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샌드위치 가게가 들어와 있는 거 영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주변으로 보시면은 바로 위쪽에 또 2차선 도로 물고 있기 때문에 샌드위치 가게도 장사가 굉장히 잘 된다고 하네요. 자, 오늘 건물 주차는 우측으로 보시면은 총 5대 가능하도록 이제 되어 있고요. 주차장 바닥은 자, 보시는 것처럼 에폭시, 그리고 주차장 층고 쪽에 보시면은 SMC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샌드위치 가게 바로 옆으로 보시면은 들어가는 입구가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건물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안지랑역에서 도보 5분 거리로 굉장히 이제 가깝게 있기 때문에 역도 충분히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정면에 보이는 아파트가 안지랑 내거리 바로 앞에 동신전부 아파트입니다. 자, 오늘 건물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또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현관문 안으로 들어왔고요. 현관문 보시면은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어요. 계단 밑으로 보시면은 청소도구가 설치가 되어 있고 현관이 공간이 굉장히 크게 잘 빠져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매입을 하시는 분, 이 공간에 공간이 이제 넓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택배 보관함도 설치를 해 두시면 세입자분들 편리하게 사용 가능할 걸로 보여지는 그런 현관입니다. 자, 2층으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2층에는 원룸 두 가구와 이제 투룸 한 가구 총 세 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역시 주인 세대의 주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보시는 것처럼 복도 바닥이라든지 타일이 굉장히 깔끔하게 청소 상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3층이고요. 3층도 마찬가지로 이제 2층과 동일합니다. 원룸 두 가구와 이제 투룸 한 가구 총 세 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4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4층에는 주인 세대 단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주인 세대 현재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오시면은 시간 맞추어서 주인분하고 이제 안쪽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상 부분도 보시는 것처럼 현관문 바로 열고 들어가시면 왼쪽으로 옥상 공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인세대 단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그럼 다시 내려가서 오늘 건물 매매내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겨울철이라서 굉장히 춥죠. 보시면은 오늘 건물 타일 쪽에 들뜨거나 깨짐 현상이 전혀 없습니다. 요즘처럼 추운 날 다른 건물 가보시면 타일 깨짐 현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이제 받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건물은 그런 스트레스 받을 일 없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시 1층으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1층에 내려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에서 나오면은 우측으로 가시면은 바로 이제 4차선 도로가 접해 있고 왼쪽으로 가시면은 지하철 주도로죠. 1호선이 다니는 지하철 주도로가 이제 바로 앞에 인접해 있고요. 바로 앞쪽으로도 또 6m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에서 바로 우측편에 또 원룸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 건물 제가 잘 아는 부동산을 직접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 분 소유하고 계십니다. 이 건물을 이제 매입해서 5년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 그래도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5년 동안 단 한 번도 공실 없이 운영이 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느 건물도 공실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건물이겠죠. 자, 오늘 건물 이쯤에서 또 매매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상가 하나와 원룸 네 가구, 투룸 두 가구, 주인세대 하나 총 8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188.8제곱미터, 구단위로 57.1평, 건물 연면적 356.52제곱미터, 구단위로 108평, 사용승인 2018년 5월 1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11억, 융자 3억 5천, 보증금 2억 1,700만원, 인수가격 5억 3,300, 인수가격은 주인세대 이제 거주할 경우에 인수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주인세대에 전세로 이제 놓을 시 인수가격은 3억 3,30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월수입은 328만원에 은행이자 102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226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3억 정도 이제 투자하셔서 이자 공제하고 226만원, 굉장히 수익률도 좋은 그런 건물이고요. 이상 이제 매매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는 이미 이제 부동산업을 약 20년 가까이 해왔기 때문에 대구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속속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분석은 이미 저희가 마쳤고 걱정하지 마시고 구경부터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또 다른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